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집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해주시면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 시즌까지 또 유지를 할 수 있겠죠. 또 요즘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거나 체육관 같은 실내에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도 쉽게 체력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추운 겨울에도 집에서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손목, 전완근 운동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닥에 손을 짚고 하는 리스트 프레스라는 운동이고요. 먼저 시작 준비 자세는 여러분들의 무릎과 골반 그리고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어깨를 지면과 수직으로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기 위해서는 앞꿈치에 체중을 싣고 발목 힘으로 발목을 들어 올리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운동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바닥에 손을 짚어주시고 손가락에는 힘을 최대한 빼고 우리 손바닥 앞꿈치 쪽에 체중을 약간씩 실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꿈치를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손바닥 앞쪽에 압력을 느낀 상태를 유지하고 뒤꿈치를 위아래로 천천히 올리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이 바닥에서 같이 뜨지 않도록 손가락은 고정시킨 채 이 손바닥 앞부분을 체중을 계속해서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저희가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올리고 내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이유는 올리고 내릴 때 힘을 풀게 되면 우리 손목 쪽과 팔꿈치의 부하가 그대로 모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반복하실 때는 모든 연결 동작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손목 안쪽에 있는 근육을 최대한 자극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운동을 해볼 거고요. 이제 고릴라 워크라는 운동을 해볼 건데 바닥에 손바닥이 아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팔꿈치는 최대한 펴주시고 리스트 프레스와 할 때 마찬가지로 어깨가 앞으로 너무 기울이지 않게 어깨랑 손목을 지면과 수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앞으로 걷듯이 천천히 워킹을 진행해 주시고 그대로 시작했던 위치로 천천히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복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멀리 앞으로 숙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코어와 손목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더 앞쪽, 안쪽으로 돌려서 손등이 앞을 보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멀리 갈수록 손목이 안쪽으로 굽어지려고 할 거예요. 이때 이 유연성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운동이 아닌 부상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프거나 불편하실 땐 옆으로 돌린 손목을 앞쪽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덤벨을 이용한 리버스 리스트 컬을 같이 해볼 겁니다. 양손에 덤벨을 가볍게 잡아주시고 측면 자세에서 봤을 때 이 손등이 앞을 보게 먼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는 허벅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 우리 손목을 위쪽, 안쪽으로 구부리는 거에 반대쪽 방향으로 천천히 올리고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무게를 높게 세팅하지 않고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앞, 뒤로 천천히 풀어주면서 워밍업을 해준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작 진행하실 때 손이 앞으로 많이 나가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몸에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올리는 전완근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골고루 실을 수 있게 자세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앞꿈치가 뜨거나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그대로 서 있는 자세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을 뒤로 꺾이는 유연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위로 젖힌다는 느낌보다 가볍게 이 전완근 바깥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가동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손을 앞으로 내밀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손목, 전완근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즈하듯이 팔을 뻗게 되면 손목보다 어깨에 들어가는 부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팔은 지면과 최대한 수직을 맞출 수 있게 팔을 일자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동작들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동작을 저와 같이 해보면서 운동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 프레스 동작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횟수는 총 20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끝났을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5초에서 10초 정도 가볍게 버티고 내려오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동작은 20개씩 총 3세트 정도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의 손바닥 안쪽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더 늘리거나 세트 수를 더 길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고릴라 워크를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저는 총 4걸음 정도를 맞춰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동했을 때 내 몸이 어디까지 앞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간격을 내가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지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왕복 총 4번씩 진행을 해볼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먹 가볍게 쥐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두 번째 운동 고릴라 워크도 리스트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왕복 총 3세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리버스 리스트 컬이고요. 자, 이 동작은 반복 횟수를 10개에서 12개씩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무게는 여러분들이 10개에서 12개를 끝냈을 때 몸이 풀리는 느낌보다 마지막에 9개 혹은 11개쯤에서 하나를 더 올리기 힘들 정도의 무게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팔에 힘 가볍게 빼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3세트에서 최대 4세트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서 있는 자세에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낮은 의자가 있다면 거기에 팔목 전완근을 올려서 수직이 아닌 수평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낮은 무게여도 좀 더 힘들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손목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운동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을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손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